내가 추구하는 컴팩트는 뭐냐면은 미애와 암기의 황금 비율의 조합. 이해가 무조건 좋은 거고 암기는 나쁜 거다. 암기는 하면 안 된다. 그딴 게 어딨어. 암기랑 이해를 동시에 해야지. 교회 오랜만이야. 너 태무사 시험 준비 시작했다며. 나 누군지 기억나지? 재무역의 왁구대장 황윤아. 오늘 너를 교육시켜줄 일일 가해쌤이지. 아, 윤아쌤 안녕하세요. 제가 수업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교수님 CPA 시험 1년 만에 합격하셨다고 하시던데 실화예요? 나는 같은 시험을 절대 두 번 보지 않거든. 내가 딱 하나 인생의 5점이 운전면허 기능 시험 두 번 본 거. 그거 빼고는 모든 시험을 다 한 번만 봐서. 아, 그리고 교수님 그 왁구대장?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왁구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첫 번째로 여기 얼굴을 말하는 왁구 있는데 그 왁구대장 말하는 거 아니야. 잘생겼다 소리하면 인터넷에서 막 까이니까 경고일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왁구가 뭐냐면은 문제를 풀 때 뭐 틀 같은 게 있잖아. 이런 것들, 문제 풀 때 푸는 이런 틀들, 이런 걸 보고 흔히 왁구라고 하거든. 회계사, 세무사 과목에는 숫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회계든 세법이든 원가 관리에게든 왁구가 중요하거든. 이 왁구를 가장 훌륭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내가 왁구 대장이라고 불리는 거지. 아,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세무사 재무회계 준비하는데 혹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서부터 회독수를 최소한 5회독, 이 정도는 충분히 쌓아둬야지 나중에 객관식 문제를 풀든 주관식 문제를 풀던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응용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응이 되거든. 근데 수많은 학생들이 기본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냅다 문제들부터 풀어봐. 문제에서 약간 변형만 줘도 정신을 못 차리거든. 지금 5월 말인데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해. 혹시라도 해가 바뀌기 전에 요딴 거 들고 다니다가 나한테 걸리면은 다 압수한다고. 해가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로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문제 풀어보지 말고 회독수를 충분히 열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두고 나중에 연습 문제 풀이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기본기에만 충실하자고. 선생님 입문 강의를 좀 봤는데 컴팩트 재무회계? 이게 뭐예요? 아, 컴팩트 이건 내가 붙인 건 아닌데 내가 좀 컴팩트하기는 하지. 근데 컴팩트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강의해야 될 거 안 하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분량을 줄이는 컴팩트 이런 거 아니야. 그럼 바람직하지 않은 컴팩트야. 내가 추구하는 컴팩트는 뭐냐면은 이해와 암기의 황금 비율의 조합. 이게 바로 내가 추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아. 이해가 무조건 좋은 거고 암기는 나쁜 거다. 암기는 하면 안 된다. 그딴 게 어딨어? 암기랑 이해를 동시에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암기가 되는 거고 암기를 해야지 또 이해가 되는 거라서 이게 이해와 암기는 그 빛과 그림자와 같은 존재야. 그래서 어떤 주제는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하는 게 좋고 어떤 주제는 암기를 한 다음에 이해를 하는 게 좋고 어떤 주제는 이해할 필요 없이 단순 암기만 해도 별탈 없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거 철저하게 가려주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 아, 그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알려주신다는 거죠? 아, 당연한 거지. 왜냐면은 우리가 재무회계만 공부할 거 아니라 다른 공부할 거 되게 많잖아. 우리가 회계가 만점 받아야 되나? 아니라 60점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만약에 만점 받아야 되는 시험이라면 나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꼼꼼하게 다 봐야지. 근데 우리는 공부할 분량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만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적당히 쳐낼 될 것은 쳐내야 된다라는 거야. 말로만 들어서 조금 애매해가지고 혹시 뭐 책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설명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자, 모든 과정에 나의 환상적인 컴팩트함이 묻어나 있는데 오늘은 내가 이거 준비했거든. 업계에 나와 있는 책줄 중에 표지가 가장 환상적으로 멋있다고 소문이 난 그 책. 일부 학생들은 부끄럽다고 달력으로 달력 종이로 가리고 다닌다는 바로 그 책. 거의 대부분 객관식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출문제 베이스로 기출문제 싹 하고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는데 나올 만한 거 몇 개 추가하고 이런 식이거든. 나도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는 내 한계에 부딪혔어. 그런 교재를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강의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챕터에 대해서 A, B, C, D, E 요 다섯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쳐. 근데 기출문제들 보면은 어떤 문제는 A, D를 다루고 어떤 거는 A, E를 다루고 어떤 거는 B, D를 다루고 근데 보니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비는 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주제는 너무나도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컴팩트한 정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1번 문제는 A, B, 2번 문제는 C, D, 3번 문제는 D, E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딱 해놨지. 학생들이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 신의 한 수였다. 그러면은 내가 책 보면서 뭔지 설명을 해줄게. 여기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단 말이야. A급 급은 직장인 수험생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럴 때는 A급만 보는 게 최선의 대안이다. B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험생한테 내가 권장하는 부분, 정말 회계에서 초고득점을 때리고 싶다. 그러면은 C급 문제 그것까지 꼼꼼하게 보면 된다. 근데 일반적인 수험생이라면은 B급, 직장인 등이라면은 A급. 요 정도까지 보는 걸로 하자. 재무회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너무 방향이 안 잡혔는데 쌤 덕분에 제가 방향이 너무 잡힌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시키는 대로만 잘하고 우리 해가 바뀌기 전까지는
기본기에 충실하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해가 바뀌면 그때부터 빡세게 요 멋있는 책 가지고 문제풀이 연습을 하자고. 우리 경영이 화이팅!